오늘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5당 대표의 회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의제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초점을 맞춰지겠지만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 외교, 안보 정책 전반을 짚어보고 정책 전환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책의 대전환 없이는 경제도, 민생도, 외교도, 안보도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을 극복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당의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제가 민생 현장에서 만난 많은 국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는 IMF 때보다 힘들다고 할 정도로 최악의 민생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전국 곳곳의 공장들이 멈추어 섰습니다. 도심 한 복판의 상가들도 공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권 사람들은 책임을 인정할 줄도 모르고 다음 분기면 나아질 것이다. 이런 말만 3년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이 위기를 심화시키기는 했으나 우리 경제를 계속 허약하게 만들어 본 온 이 정권의 경제 정책이 위기의 본질적 원인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모르고 기업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 이것이 지금의 대위기를 불러온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대통령에게 잘못된 정책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마음을 열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서 오늘 회담을 정책 전환의 실질적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동맹 19-2 훈련을 비난하면서 판문점 상봉 때 군사 연습 중지를 확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돌발적으로 한미 합동 훈련 중지를 약속한 이후에 을지 프리덤 가디언,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 등 3대 한미 합동 훈련이 모두 사라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 병력이 동원되지도 않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연습, 동맹 19-2 훈련까지도 중단하라고 생떼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미국과 북한이 이런 밀약을 주고받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는 실상조차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판문점 회동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가이드 역할만 하고 회동에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외교당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한 시간 가까이 무슨 밀담을 나누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이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사실상 속수무책 상황입니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하는 중재자, 운전자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미동맹을 외면하고 북한 편들기에만 매달리다가 결국 미국도 북한도 우리를 패싱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우리의 자리가 사라지면 한반도의 운명이 북한 김정은의 손에 맡겨질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북한 독재 정권의 손에 넘어가는데 과연 잠이나 편히 잘 수가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엄중한 한미 동맹의 위기를 직시하고 북한 우선주의 외교 노선을 즉각 수정하기를 바랍니다. 게다가 우리 군의 잇따른 경계 실패와 기강 해이로 국민들의 불안이 더욱 커져가는 상황입니다.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안녕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의 기강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 들어서 군 기강은 끝도 없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정신 무장의 기초인 주적 개념을 삭제하고 군의 기강을 확립할 정훈 교육까지 없애버린 결과입니다. 북한 독재 정권의 군사적 위협은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덮어주고 감싸기 위해서 군 기강을 희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군 간부들이 타락한 관료주의에 오염되고 군의 곳곳에 무사한 일과 책임 회피가 전염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동력선이 동해 바다를 누리고 삼척항에 상륙을 해도 어느 누구도 모르고 또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고 도리어 사실을 은폐 축소하기에 바빴습니다. 이번에는 군 간부가 제대를 앞둔 무고한 장병에게 죄를 뒤집어 쓰라고 강요하는 있을 수 없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지난 2년여 우리 군의 상황에 비춰볼 때 군 기강의 저하가 불러온 참담한 결과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입니다. 군 기강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위태롭게 만든 것에 대해서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마땅하지만 국방부 장관해임으로 그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여당은 해임 결의안 가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국회 본회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국민의 뜻을 문재인 정권 스스로 알고 있다고 하는 방증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국방부 장관을 지키려 한다면 결국 그 책임이 그 위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준엄한 뜻을 받들어서 즉각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